개천절 연휴 맞아서 이런저런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. 아쉽게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. 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.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텐데요. 이때는 중부 지방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.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지금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낮 동안 그 밖에 남부 지방으로 밤에는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 될 텐데요. 오늘 전남에는 최고 40mm,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, 대전과 광주가 24도, 대구 22도로 어제보다 3, 4도 높겠습니다. 개천절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다가 오전에 수도권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